어려움으로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3년 중상교과서 동아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에서 12페이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The world요. 명사 뒤에 콤마가 나왔죠. 세르파입니다. 세르파. 세르파는 원래 안내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세르파는 comes, 왔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겠죠. 세르파 tribe, 부족으로부터 관계 대명사가 왔네요. 어떤 부족이냐? 사는 in the eastern part요. 자, 네팔, 이 파트가 여러분 부분이지만 여러분 지역의 부분은, 아니, 나라의 부분은 지역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네팔의 동쪽 지역에 사는. 자, 2번 갑니다. 세르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climbing skill, 기술을, 등산 기술을, 그리고 and입니다. 압니다. 그들의 길을. 자,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 어디에 있느냐? 길이 어떤 길이야? 그산 주위에 있는 길을 잘. 2-1로 갑니다. 자, 셀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등산 기술을. 예, 콤마죠, 여러분이. 지금 have 1동사, no 2동사, 그 다음에 안 나올랍니다. and 뒤에 have 3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바로 이 little입니다, 여러분. little. 우리 때 little of you. 해석 뭐요? 부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g라는 중요 수거가 하나 나와 있네요.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 문장을 토대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등산 기술을. 그리고 and, 콤마, 압니다. 그들의 길을. 그산 주위에 있는 잘.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ng 뭐뭐 하는데, 호흡 하는데, 하이, 높이, up in the mountain, 산 높이에서. 자, 2-2로 갑니다. 세르파는, 자,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살고 있는 동쪽 지역의 네팔은 또한 어려움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흡하는데, 산 높이에서.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므로, mountain. climber, 등산가들은 후죠.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알지 못하는 그들의 길을 그산 주위에 있는 시작했다 고용하기를 세르파들을 특명사죠. 이때 뭐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아니 틀렸네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이쪽에 있어. 세르파를 고용했다. 도울 수 있는 그들이 등산하는 것을 마운틴 에버레스트를. 4번입니다. 자, 세르파들은 종종 불립니다. 수동이네요. 비동사 플러스 PP.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운틴 에버레스트. 어부는 읍니다. 마운틴 에버레스트 읍.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어부가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because는 뭐뭐 때문에죠? 자, 사람들이 종종 보기 때문에 사진을. 단지 등산객의 사진을. at the top of the mountain. 산 정상에 있는. 자, 전명구 해석 두 가지 여러분. 어디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있는 이래도 되고, 산 정상에서 이래도 되고요. 자, 4-1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4-1하고 4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이 문장의 차이점. 이 문장 이렇게 한 차이점. 이렇게 한. 뭐가 삽입이 됐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들? 뭐가 삽입이 됐는지. 자, 이 문장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삽입이 됐잖아요. 이렇게요. 됐죠? 자, 이게 because 다음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동사고요. 이렇게 우리 because 해석을 할때 여러분 접속사로 반드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세르파들은 종종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마운틴 에버레스트 because요. 자, 사람들이 모르는 세르파를 종종 보기 때문에 사진을 단지 등산객의 그산 꼭대기 위에 있는. 11번입니다. 자, 세르파들은 후죠. 관계되면 가로채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세르파들은 도와주는 등산객을 많은 방법으로 리드 이끕니다. 산 등산객을 to 어디 어디까지요. 정상까지 그 산의 and 그리고 동사죠. 종종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운틴 에버레스트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be known for, 그러면 뭐뭐으로 유명하다, 뭐뭐으로 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또, 알려졌습니다. be known for, 뭐뭐으로 유명하다. 다시요. 그는 유명합니다. 사는 것으로 좋은 물건을. at a low price요. 낮은 가격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d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 ing가 나왔어. 그럼 앞에 나오는 ing를 찾아가지고 해석이 뭐요? 똑같아야죠. 이렇게. 요놈하고 해석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는 유명합니다. 사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들을 높은 가격에. 3번 갑니다. 사람들. 관계대명사 나왔죠? 알지 못하는. How 대의 형용사나 부사, 얼마나, How 대의 형용사나 부사나 얼마나 귀중한지, 가치가 있는지, 그들의 물건들이. 가로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러면 안 돼요. 이까지 쳐야 돼, 이까지. 이렇게. 왜? 여러분, 이 의문사 다음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이에요. I don't know how old she is처럼. How old she is처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요.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된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아니라 이게 두 번째가 돼.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에게. 자, 인칭대명사 뒤에 나오는 where는 관계부사가 아닌 의문사입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가 had got 얻었는지 그 각오를. 어떤 사람이죠? 뒤는 모르는. 얼마나 귀중한지 그들의 물건들이. 자, 4번입니다. At a house. 집에서. 어떤 집이야? 자,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쳐야 되겠죠. 왜 가로쳐야 되냐고? 여기가 at a house가 명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he가 대명사야. 그리고 동사가 나왔어. 명사 나오면, 다시요.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니까요. 자, 집에서 그가 방문한, 그는 만났습니다. 두 명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Rooms in. 사람을. 그 다음에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죠. 어떤 room인입니까? The owner. 주인인. The 귀중한 가구 주인인. Rooms in 두 명의 남자를 만났다. 5번 갑니다. Mr. Burgess는 처음에 went to 갔습니다. Kitchen 부엌으로. 여러분, 이거 콤마 아닌지 보여요? 이게 콤마? 아니지, 콤마인지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뭐? 하면서, 움직이면서, 무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움직이다, 이사가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다, 그래서 무슨 뜻?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자, 이동하면서 거실로. 6번 갑니다. There was, 있었다, 테이블이에요. 관계대명사 있죠? 이게 이렇게 한 단어네, 끝까지가. 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18세기 영국 가구인. 자, 이 프라이스 리스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LES에서 리스트가 있으면 부정의 뜻이에요. 여러분, sugarless. 설탕이 없는, 무설탕검이라고 그러잖아요. sugarless예요. 여러분, homeless. 집이 없는, moneyless.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에다 LESS를 붙이면 부정의 뜻이 됐는데, 여러분, 이 프라이스 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매우 비싼, 엄청나게 비싼, 존에 비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so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럼 뒤에 한 번쯤 이렇게 대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so 대시 떨어졌다.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에서 뭐뭐하다. so 대시 붙어 있어.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뭐뭐하기 위하여. 그는 흥분해서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fell over, fall의 과거 fell입니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8번입니다. I can cut off. 나는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너의 테이블에 다리를. 자, 병렬의 구조가 나왔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의 구조. 여러분, 이 can cut off가 동사야. 그 다음에 carry가 또 동사죠. 그 다음에 뭐요? and 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이 동사랑 끝나는 말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나는 자를 수가 있다. 그 테이블의 다리를. 그리고 and로 해석해야 된다고.
옮길 수가 있다. 그것들을 나의 집 안으로. 그리고 안 나오랍니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것에. 됐죠? 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요.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여러분이. 여기 한번 이거요. On one's way to. 그럼 뭐뭐로 가는 도중에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가 차로 가는 도중에 미스터 보그는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전하고 두 번째 동사가 있나?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Mr. Burgess, who was the antique furniture dealer? 자, 골동품 가구 상인인 딜러, 판매자, 거래자 이런 뜻입니다. 런던에서 cannot help ing 여러분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have to의 뜻입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요. 아, 웃어야만 했다 이래도 되겠죠. 하지만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말이 훨씬 더 예쁘네요. 자, 2번 갑니다. Mr. Burgess 관계대명사. 아직도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못하는 여러분은 진짜 찌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이렇게 두 번째 동사.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so that 보여요? 아까 연습했던 거 이렇게 합쳐졌네요. 자, Mr. Bogies는 고대 가구 상인인 런던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는 say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떠한 것도. 자, 여러분, have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pp가 나와요. 이때 ever는 뭐, 지금까지, 언제나, 이 정도요. 뜻이 있고요. 자, have 뒤에 이렇게 pp가 나오는 이렇게 의문문은, 뭐뭐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번 더. have 뒤에 pp로 시작하는, have pp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뭐뭐 해본 적이 있느냐.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런던에 다녀와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요. 자, 이제까지 방문해본 적이 있느냐, 온라인 서점을,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동사와 이때 나오는 이 동사가 병렬이잖아, PP로. 똑같이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놀라본 적이 있느냐, by the book, 책에 의하여. 어떤 책입니까? 그 서점이 주어 동사. 추천했던 for you, 너에게. 됐나요? 다시요, 깔끔하게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방문해 본 적이 있냐? 온라인 책 서점을. 그리고 놀라 본 적이 있냐? 그 책에 의하여. 어떤 책이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서점이 추천했던 너에게. 자, 4번입니다. 자, as가 나왔잖아요. as. 그 다음에 information and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이게 동사가 있네? as가 기본적으로 문두에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뜻. 뭐뭐? 때 했을 때 뭐뭐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뜻. 근데 우리 처럼 저번에 처럼도 배운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때 때문에가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해석 다시 합니다.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는 발전했을 때그 데이터의 양은 어부는 뒤에서부터 we have 가로쳐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is get greater요. 여러분 get 다음에 형용사 그러면 이때 get 나 get 뒤에 형용사는 뭐뭐 하게 되다요. 멋지요. 비교급 앞에 나오는 멋지는 훨씬 더 이런 뜻인데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than before 전보다. 됐나요? 자, 해석 깔끔하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이 개발했을 때그 데이터, 그 데이터의 양은 we have 우리가 가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than before 전보다. 5번 갑니다. 이것은 주로 뭐뭐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everything 주어, 그 다음에 leaves 동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이거 있는 거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주로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남기기 때문에 흔적을. 어떤 모든 거야? 우리가 하는 관계대명사 니은으로 끝나야겠죠? 온라인에서. 이때 온라인은 온라인에서. 자, 6번으로 갑니다. For example,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그 사진. 자, 관계대명사가 있죠. 이렇게요. 네가 업로드한 블로그야.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and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기록들. 너의 구입품의 온라인 가게에서. 그 다음에, 아, 이게 동사야. 아, 여러분, 문장의 구조가. 자, 문장의 구조를 주어하고 동사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자, 이것만 해석해 볼게요. 자, 사진들, 그리고 기록들, 너의 구매품들은 아파트, 부분이다. 빅데이터. 자, 전체 해석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사진, 네가 업로드한 당신의 블로그에, 그리고 그 기록들, 너의 구매품들은 온라인 가게에서, 아,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자, 7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ing로 시작했네. 그리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다. 오랜만에 한번 읊어볼까요? ing, 뭐뭐? 해서요. ing, 뭐뭐? 해서. pp, 뭐뭐? 돼서. 이거 안 배웠나? 자,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콤마 ing. 해서 어떻게 해요? 콤마 ing, 뭐뭐? 하면서요.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은 당연히 뭐뭐? 해서.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expert.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빅데이터를 and 그리고 끌어냅니다. 의미 있는 결과들을 from it 그것으로부터 이때 이선 뭘 받겠다? 당연히 빅데이터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 중3 교과서 동화유는 제가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